네, 안녕하십니까. 저세전문 변호사 고성초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세법,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치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이 우리 세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성격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납세자 모두가 지금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과세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이 금이 바로 이 실질과세라는 비금이다 이거예요. 그 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예리한지 갖다만 대면 죽어요. 베이고. 도대체 이 실질과세의 금이라는 게 이게 국가 권력이 휘두를 수 있는 검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 국세기본법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게 2008년에 제가 국세청 나오자마자 이렇게 적은 책입니다. 급하게 적었거든요. 급하게 진짜 이거 마무리할 때 일주일 동안은 밤을 거의 안 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제가 이렇게 책을 적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국세청에서 법무과장을 하면서 5년 동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면서 법무과장이니까 당연히 과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조문을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이 실질과세 원칙인데요. 그거를 근거로 삼았어요. 우리 서울지방 국세청 법무과에 올 정도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세무서라든지 다른 세무공무원들은 다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과세하는 사람이 과세 근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뭡니까? 조세법률주의잖아요. 예? 조세법률주의니까 이 조세가 법률에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에 따라야 되니까 이 조세가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규정을 그러면 내가 법인세법 몇조 몇항이면은 그 항에는 세법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항에는요 1호부터 18호까지도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1호에서도 또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도대체 29조다. 응? 29조, 법인세법 29조자, 그러면 29조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1항부터 18항까지 있다 하면 매당에, 매도에, 맨목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지를 않았다. 왜? 과세하는 사람은 일단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과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한 거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납세자가 무슨 실질과세 원칙이냐? 이거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실질이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나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법무과 직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해. 도대체 실질의 개념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 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실질이 뭐냐? 제가 이 책을 적을 때 실질과 국세기본법을 이 국세기본법 자체가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이 국세기본법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국세청 본청에서도 법무과 쪽에서도 국세기본법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냥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 당연하게 생각. 그럼 뭐 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의식의 수준에서 시기를 들어가면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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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없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과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 뭐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의 개념을 제가 세법 강론을 다 먼저 줬고, 세법 강론이 그러니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런 게다 적고 나니까 국세기본법이 저절로 적혀지더라 이거예요. 국세기본법을 적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세기본법 체계에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실질 과세 원칙을 가장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법을 전부 다가 자기가 다 일관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개념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실질 과세 원칙의 실질의 개념으로 귀착이 되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을 결국은 책으로 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해야 될 사명이 결국은 이 책이다 이거예요. 법서를 조세법서, 조세실무지침서 말고 애기모험집 그런 것들 말고 법서를 내야 되겠다라는 사명하에 제가 낸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볼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 왜? 일단 과세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굳이 국세기본법 따져가면서 실질 개념 따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과세가. 그러면 납세자가 이거를 또 번복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본인도 실질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피곤하죠. 그리고 이거를 말을 한다 한들 판단하는 저지 판사들이라든지 그 결정문 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쩐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실질의 개념이 너무 이연령 비연령이고 아무데나 쓸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쓸수 있고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조세법률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과세는 법에 의해서만 하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 통용되는 게 실질 과세였다 이거예요. 이거는 실질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경제적인 실질이에요. 경제적인 돈 돈이 결국은 아니 너한테 결국은 돈이 들어갔잖아. 네가 결국은 이익을 봤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과세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